네, 어젯밤 청주 공장 활주로에서 출발하고 도착한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습니다. 네, 서로 지연된 출발편과 도착편의 이착륙 시간이 겹쳤는데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12분쯤 청주공항에서 중국 다렌으로 갈 예정이던 중국 남방항공 CG-8444 여객기와 제주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한 대한항공 K1958 여객기의 활주로 이용시간이 겹쳤습니다. 제주공항의 기상 악화로 대한항공의 출발과 도착 시간이 지연되고 청주공항의 저시정 경보로 중국 남방항공이 미처 출발하지 못하다 이착륙이 겹친 겁니다.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90명이,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1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남방항공 여객기가 급정거한 뒤 대한항공 여객기가 바로 앞으로 착륙했다는 아찔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은 착륙 당시 비어 있어야 할 활주로에서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며 오늘 정식으로 당시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군에서 청주공항을 관제하고 있다며 군과 국토부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